인천 송도에 있는 한 대학 캠퍼스. 바늘구멍만한 취업 전쟁에 뛰어든 대학생들일까? 지난해 청춘명퇴 거부로 대기 발령을 받은 김익환 씨다. 논문을 요약하고 회고록을 쓰는 것이 그의 주요 일과다. 처음에는 회고록 쓰라고 했는데 무슨 반성문 쓰는 느낌 들더라고요. 내가 뭐 회사에서 잘못한 일을 적으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까다로운 행동 수칙을 앞세워 모든 개인 행동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경고장이 날아오고 세 번 이상이면 인사위원회에 불려간다. 화장실은 그냥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가는데 진짜 뭐 못 참겠거나 하면은 그 허락 먹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정치범 수용소 같다고. 진짜 밥 주고 때리지만 않지. 상태 불량자들, 징계 사유, 그 다음에 조직을 해를 끼치셨던 분들, 그 다음에 근무 그 능력 그 저성과자들, 그분은 각종 사유들을 인해 가지고 정리해고가 아니라 대기 발령을 낸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슈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 희망퇴직 불응자라고 본인들이 서로 지칭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회사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입사 5년 만에 갑자기 닥친 명퇴. 내일이 통보 예정일이기에 마음이 더 무겁다. 올해 초 쪽방에서 벗어나 3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 마련했다는 임대 아파트.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굴삭기 모형. 이관 씨는 회사에서 굴삭기 만드는 일을 한다. 처음 회사에서 받은 거니까 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막 소주병도 있더라고요. 네. 좀 요새 혼자 좀 힘들 때는 라면에 소주 이렇게 한 잔 하면서 되게 청승맞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제 나이가 28살이고 하니까 뭔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나이였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되면서 뭐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고등학교 때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입사 후에는 자부심이었던 회사이기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녹록지 않다. 며칠 후 이관 씨의 고향집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관 씨도 오랜만에 다시 뵈요. 네, 가난한 살림살이에 이관 씨 아버지는 병환 중이었다. 불편하고 그래서 좀 먼 길은 아직까지 지금 다리 이게 좀 용납이 안 돼서 좀 지팡이도 짚고 제가 아파도 부모 아버지가 삼성맨이던 시절 누구보다 단란한 가족이었다. 그러나 IMF가 터지면서 아버지는 나이 마흔에 명예퇴직을 했고 삶의 터전도 지방으로 옮겼다. 그래도 이놈은 큰 놈이라고 그래도 책임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담담하게 내려왔는데 작은 놈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그 이삿짐 센터 차 타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울기 시작해가지고 대천 도착해서까지 그 울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좀 마음이 아팠죠. 제가. 처음에는 희망도 보였고 헤쳐나갈 용기도 있었다. IMF의 위기만 지나면 악몽은 끝날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번번이 사업에 실패했고 일용직을 전전하다 사고까지 당한 것이다. 그 해저터널 거기에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제 또 사고 발생해가지고 시력이
20% 확률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뭐랄까 세상이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고 수술 받고 나오면서 생각나는 게 극단 생각까지도 나더라고요. 한때 독한 마음까지 먹었던 아버지를 버티게 한 건 이관 씨였다. 이제 뭐 저는 그때 뭐 회사에서 좀 그때 당시부터 좀 회사 안 하지만 아들의 부당한 명퇴 소식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그것이 자신의 고통보다 더 기막힌 아버지다. 뭐 나 같은 그런 삶이 다시는 안 오겠지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실에 이렇게 딱 닥치니까 이게 뭐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힘없는 노동자의 자식, 낭만이란 내게 무거운 사치다. 아직은 꿈만은 책임질 것 없는 청춘이라서 나는 아직도 노래 부르며 산다. 빚까지 냈어 때야 보낸 우리 아버지, 졸업해도 취직 못하는 자식, 오늘도 PC방